안녕하세요. 현대 문명 사회의 어둠의 아이콘이죠. 그리고 현대 문명 사회가 만들어낸 좀 불법의 아이콘. 불법의 아이콘. 정보 보안 전문가를 또 다른 말로 하면 해커라고 하죠. 저는 웬만하면 해커라는 말을 이제 저를 스스로 칭은 잘 안 하는데. 여기 많은 분들이 한번 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보보안 연구원 또는 해커 손주환이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당신의 디바이스는 안전하실까요? 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할 건데요. 바로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현재 모든 것이 연결이 되어 있는 사회에서 살고 있죠. 간혹 이런 것도 있죠. 제가 진짜 친 지인이 지금 현재 미국에 계시는데요. 주말에 포켓몬고를 통해서 게임을 하면서 피존이라는 포켓몬을 잡았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직접 통화를 해서 안 것도 아니고 그냥 집에서 단 컴퓨터를 이용해서 1분 만에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었죠. 그게 왜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SNS라는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때문이죠. 우리가 이렇게 많은 것이 연결되어 있는 사회에 살면서 편해진 만큼 급격하게 지금 무질서한 사회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가 SNS를 하다 보면 좋은 글도 많지만 반면에 싸우는 사람들도 되게 많죠. 그리고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 하루 또는 이틀 없이 살 수 있을까요? 나는 살 수 있다 하신 분 아마 거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IT의 의존도가 상당히 증가가 되고 있고 그 외 많은 문제점을 지금 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러면서 우리의 지금 개인정보는 정말로 사람들이 잘 몰라주고 있죠. 이렇게 많은 것들이 다 정보 공유가 되고 나의 사소한 것들, 어디 가서 밥 먹었다, 어디 가서 뭘 했다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 정말 무심할 정도로 당연하다는 걸로 취급을 하는데 상당히 그것이 이제 많이 위험해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인정보를 사용하는 것은 우리가 SNS를 사용하기 위해서도 그러겠지만 요즘 스마트 장비들 많죠. 스마트 체중계라든지 이러한 한 사물들에서 상당히 많이 사용하게 될 텐데 그런 사물들을 요즘 저장을 하면서 점점 더 우리 개인정보는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고 그에 반면 어디서든 접근할 수 있기 때문에 공격자들은 우리의 개인정보를 노릴 것입니다. 앞에 보시는 이 사진도 전부 다 우리의 개인정보를 노린 역대적인 사건의 하나의 예시죠. 이러한 초연결사회 중심은 바로 IoT라는 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영어로 인터넷 오브 띵스, IoT, 뭐든지 어디서든 인터넷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사물인데 우리가 하나로 연결되기 위해서 이 IoT라는 게 똑똑히 그 역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체중계뿐만 아니라 TV, TV도 그렇고 스마트 밴드, 요즘 보면 S사에서 나왔던 그런 밴드라는 것 통해서 개인의 지금 현재 몸 상태까지 다 측정하고 운동을 어떻게 하세요, 저렇게 하세요 다 넣잖아요. 하고 그걸로 주변 사람과 경쟁도 할 수 있죠. 그래서 지금 이 사물 인터넷은 상당히 많이 우리가 예측하지 못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많이 우리 주변에 깊숙하게 뿌리를 잡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사물들은 바로 우리를 무엇으로 이 사물들이 움직이게 될까요? 지금 보시는 것들은 바로 가장 큰 것은 우리의 개인정보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CCTV, 스마트 TV, 스마트 워치, 아니면 스마트 카, 아니면 스마트 밴드 등이 있는데 이러한 것들이 전부 다 우리의 개인정보로 활용이 되는데 여기서 우리가 좀 불편한 이야기를 한번 진행을 해볼까 합니다. 이 불편한 이야기는 제가 지금 몸을 담고 있는 해커, 또 다른 말로는 정보보안 쪽에서 정말로 발생할 수 있을
내용에 대해서 네, 한번 설명을 드려볼까 합니다. 과연 이것들이 우리 주변에서 지금 흔히 사용하고 있죠? CCTV, 스마트 TV 뭐 이런 것들 우리가 흔히 사용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것들이 안전할까요? 우리는 지금 PC나 스마트폰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보안 인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주변에서 뭐 아니 주변 혹은 뭐 언론에서 뭐 사건 사고를 워낙 많이 듣다 보니까 뭐 이런 것들은 깔아야 돼, 뭐 백신을 깔아야 돼. 하지만 지금 앞에 보시는 장비들에 대해서는 그런 인식이 전혀 없어요. 전혀 없습니다. 왜? 주변에서 이런 걸로 통해서 피해를 봤다는 사람이 전혀 없기 때문이죠. 진짜 일어나겠어? 그냥 소설 아니겠어? 라는 게 상당히 크죠. 하지만 저는 이거를 현실적인 사례로 한번 구체적으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좀 그 진행하기 앞서서 IoT에 대해서는 백신이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디바이스를 잘 다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PC나 모바일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보통 백신이나 그거를 지켜주는 특정한 매개체에 의존을 많이 하지만 이런 IoT에 대한 사물은 전혀 그러한 지켜줄 매개체가 없습니다. 즉 여기에 대해서 사건 사고가 더 발생하게 되면 우리는 그냥 눈을 뜨고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태로 연결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 큰 문제를 야기를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앞에 보신 IoT 네, 해킹 중에 가장 큰 문제는 개인 사생활 침해입니다. 네, 앞에 보시는 네, 저희 상단에 총 3개의 그림이 있죠. CCTV, 그 다음에 스마트 TV, 드론 세 가지가 있습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은 바로 카메라를 설치를 했다는 것입니다. 네, 카메라를 설치했는데 이걸로 무슨 피해가 일어날까요? CCTV 밑에 보시는 거는 지금 해외에서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취약한 CCTV를 해킹을 해서 공개를 해놨습니다. 여기에 우리나라 CCTV도 있는데 약 한 100여 조 중이 공개가 돼 있는데 그 사람들은 모르는 상태에서 다 제3자한테 노출이 되고 있는 상태가 되고 그리고 스마트 TV입니다. 스마트 TV는 우리 가정 문화에서 대부분 거실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이죠. 대부분 거실에 설치하는 게 일반적인데 그 TV가 해킹이 돼서 우리가 거실에서 살고 있는 그 모든 모습이 제3자한테 타인한테 노출이 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어마어마한 문제가 되겠죠. 그리고 드론입니다. 밑에 보시는 그림은 제가 유튜브에서 캡처를 한 사진인데 옥상에서 태닝을 하고 있는 여자가 강제로 저렇게 드론에 의해서 촬영이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드론은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 드론에 설치되어 있는 카메라는 절대 우리나라 법률상 CCTV 법률에 포함이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CCTV의 법률을 적용시키기 위해서는 CCTV는 딱 고정이 되어야 되는데 드론은 비행을 하면서 광역적으로 촬영하기 때문에 보호법이 절대로 적용되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의 사생활 침해를 충분히 우리의 사생활 충분히 침해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더 심각한 이야기를 하자고 하면 네, 인명으로까지 피해를 입힐 수가 있습니다. 요즘 뭐 테슬라라는 뭐 유명한 전기자동차 업체부터 각종 뭐 구글, 애플 이러한 대기업들이 자동으로 움직이는, 자율적으로 움직이는 그러한 자동차를 만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 운전자 효과적인 운전을 한데 기술의 발전으로서 이렇게 되는 건데 특히나 이미 플래그십 세단에서는 요즘 다 이런 기능이 어느 정도 갖춰져서 나오죠. 뭐 요즘 새로 나왔던 뭐 제네시스라든지 이런 차들 하고 그런데 거기에서 문제점을 작년 전 세계에서 가장 큰 보안 컨퍼런스인 블랙캐시안 컨퍼런스에서 한번 발표가 됐습니다. 어떻게 발표됐냐? 강제로 악셀을 밟게 하고 강제로 핸들을 조작을 하고 강제로 문이 열리고 이 차량의 모든 걸 조작을 했습니다. 더 이상 이 차량조차도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것을 선보였습니다. 그리고 이때 시연에 사용됐던 차량은 이미 미국 내 전부 다 리콜 처리가 되었죠. 왜냐? 보안에 문제성이 있다는 것을 충분히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요즘 주변의 자동차 중에서 전자장비 없는 차들이 있을까요? 여러분들 뭐 자동차 중에서 스마트키 없는 차 있나요? 아니면 혹이나 뭐 네이비게이션 없는 차라도 있을까요? 그런 차들은 없습니다.
오히려 더 전자장비가 많이 들어가면 들어갔지 없는 차량은 점점 없죠. 그런데 이 자동차가 해킹되면 자동차 자체가 무기가 될 수가 있습니다. 자동차의 운전자뿐만 아니라 타 차량 또는 보행자 아니 주변의 기타 각종 재산을 피해를 입힐 수 있는 우리 주변에서 가장 무서운 무기로도 바뀔 수가 있죠. 인명 피해를 입힐 수 있는 가장 큰 존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테러를 생각하고 모의를 하는 집단에서는 이 차량은 무조건 해킹을 하려고 할 것이고 미래에서는 분명히 해킹 사고가 발생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헬스케어입니다. 헬스케어뿐만 아니라 뭐 헬스케어랑 이제 의료기기를 좀 합쳐서 말씀을 드릴 건데 뭐 모업체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스마트 밴드를 통해서 뭐 운동도 하고 뭐 이렇게 되는데 특히나 이제 요즘 의료 쪽에서도 이제 스마트하게 뭐 심장 박동수가 어느 정도 올라가게 되면 자동으로 이제 뭐 약을 넣는다거나 이런 한 시스템을 많이 구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게 해킹이 된다. 내 심장 박동수가 어느 정도 수준까지 올라가지도 않았는데 올라갔다고 해서 강제로 약을 투약을 해버렸어요. 그럼 그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네, 분명히 네, 상태가 안 좋아지겠죠. 근데 이게 현실로 일어날 뻔했습니다. 이미 그 대상은 정말로 큰 존재였죠. 미국의 부통령이었습니다. 미국의 부통령이 대상으로 그러한 의료기기를 해킹을 해서 암살하려던 목표가 한 번 있었습니다. 이미 이제 이러한 내용들이 여러분들의 이제 상상 속에서 일어나고 드라마 유령 같은 네, 그런 곳에서 일어날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지금 바로 밖에 나가서 이 차량이 갑자기 나한테 돌진해 올 수도 있고 해킹이 당해서 아니면 내가 내일 월요일 주말 평일날 감기 걸려서 병원을 갔는데 거기서 병원에서 아무튼 스마트한 의료기기 썼는데 거기서 문제가 생겨 내가 피해를 입을 수도 있습니다. 상당히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 아 그래도 뭐 이러겠어? 라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 당장에 일어날 수 있는 일들만 모아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해킹을 할까요? 여러분들은 이렇게 생각을 하시겠죠. 왜 그러면 차라리 아싸리 해킹을 안 하면 되지 않냐, 해킹하는 너희들 나쁜 놈이다 이렇게 하지만 저희는 도움을 줄 수 있는 해킹과 피해를 줄 수 있는 해킹을 나눌 수 있습니다. 네, 앞서서 뭐 말씀드렸던 해킹들은 분명히 나쁜 해킹을 통해서 일어나지만 아무리 그래도 똑같은 해킹은 결과론적으로 다르게 작용을 할 수 있는데 네, 어차피 기술은 본질적으로 똑같습니다. 똑같은 기술 내에서 파생이 되고 그거를 어떻게 사용하냐에 따라서 결국에는 결과가 달라지는 거죠. 그 사용하는 사람의 윤리적인 문제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자칫 잘못하면 그 기술을 가진 파괴자가 될 수가 있는 거죠. 현실을 파괴할 수 있는 파괴자가 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해킹은 다음과 같죠. 다음에 보시는 뉴스 기사와 같습니다. 뭐 어디 뭐 탈취했다, 아니면 뭐 어디 해킹했다, 뭐를 가져갔다, 아니면 뭐 악성 코드를 뿌렸다 하는 여러분들 주변에 피해를 주는 이런 해킹이 네, 여러분들 흔히 알고 있는 해킹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흔히 모르는 해킹이 있습니다. 즉 착한 해킹이라고 하는데 네, 이 해킹은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런 모든 해킹들을 모든 거는 못 맞겠지만 발생할 수 있는 그 모든 가능성들을 미리 해킹을 해보는 겁니다. 미리 해킹을 해서 네, 그게 일어나지 않도록 미리 방어를 하는 그런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뭐 저렇게 뭐 어디 스마트 조명에서 취약점이 발견됐다 이런 식으로 공표도 하고 저렇게 앞에 보시는 저기 우리나라에서도 이미 그런 취약점에 대해서 네 만약에 찾게 된다면 해킹을 할 수 있는 그런 한 곳이 있으면 거기에 대해서 보상을 해주면서 또 그거를 장려를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좀 더 공익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고 있는 중이죠. 이 사진은 과연 뭘 위해서 제가 했을까요? 네, 그래도 해킹은 해킹이다
이걸 현실로 생각했을 때 도둑이 침입을 한다고 거의 생각을 할 수 있겠죠. 누가? 한마디로 서비스 사업자 입장에서는 내가 만들어 놓은 집에 강제로 침투를 하는 건데 이게 어떻게 착할 수 있냐? 아무리 그래도 공익적인 의미라도 착할 수 있냐? 착한 애끼든 나쁜 애끼든 우리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주거 침입죄죠. 네, 결국 좋은 해킹과 나쁜 해킹은 교도소 담벼락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교도소 담벼락은 뭐 자칫 잘못하면 교도소로 떨어지고 그 담벼락을 걷다가 내가 잘하면 저렇게 아주 좋은 교도소 밖으로 떨어질 수가 있는 건데, 네, 이거를 결정하는 것은 결국에는 그 서비스 제공자가 이것이 좋은 해킹이라고 인지를 하실 경우에 좋은 해킹이고 인지를 하지 못한 경우에 나쁜 해킹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많은 해커들이 많은 해킹들이 공익으로 활동을 하려다가 안타까운 일에 많이 휘말리죠. 왜냐하면 서로 이해관계가 워낙 달라요. 서로에 대해서 이해관계가 다르기 때문에 나는 공익으로 이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막아주세요 라고 하지만 너 왜 해킹했어? 너 바로 고소. 너 고소. 이런 식으로 가는 거죠. 한마디로 인터파크 같은 사건도 만약에 공익적인 해커가 문제가 발생해가지고 이런 거 고치세요 해도 아마 안 들었겠죠. 네, 그래서 착한 해킹을 위해서 어느 정도 필요한 프로세스가 충분히 있어야 됩니다. 현실 세계에서는 솔직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러한 것이죠. 만약에 착한 도둑을 만든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러는 게 현실에서 일어날 수 있을까요? 착한 도둑이란 것은 솔직히 발생할 수 없는데 이 사이버 세상에서는 네, 사업과 공생관계를 생각한 해외 글로벌 기업들이 네, 글로벌들의 변화가 네, 착한 해킹을 만들어냈습니다. 즉 법적 테두리 내 안에서 네, 서비스하는 서비스 제공자가 허용하는 범위 내 자유롭게 해킹을 하도록 제시를 했고 그에 따른 보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해커들은 네, 그것을 수용하기로 했고 범위 내에 활동하게 되면서 기업과 상생하는 길을 택했고 서비스 제공자들은 자체적으로 보안팀을 만들지 않아도 모든 것을 책임지는 것보다 자유로운 시각에서 나오는 이 취약점들을 서비스 입장에서는 서비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상당히 큰 효과를 보게 된 것이죠. 결국에는 불법으로 침입을 한 것이 아니고 집주인이 우리 집 뭔가 문제가 있으니까 한번 찾아봐 주세요. 우리 집 뭔가 도둑이 들어올 수 있는지 도둑의 관점에서 한번 확인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시작을 하면서 환영한 셈이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렇게 뭐 어쩔 수 없이 피해가 발생할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공격자가 모든 해커들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르기 때문에 결국에는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저희는 항상 말하지만 100% 안전한 시스템은 없습니다. 100% 안전한 시스템이 없고 단지 지금 취약함이 발견되지 않았을 뿐인 거죠. 그러면 만약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무엇이 있을까요? 네, 협의 없는 해킹도 상당히 문제예요. 우리가 당신이 서비스하는 게 문제가 있으니까 뭐 이렇게 해주겠다라는 이런 말도 없이 협의 없이 해킹해서 아까 결과론적으로는 나쁜 해킹이 된다라고 할 때는 그것도 문제이지만 결국엔 그 집주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람도 보안에 책임을 져야 됩니다. 보안을 책임을 다 하지 않았다라는 게 우리나라에서는 법적 처분 대상이 되는 것이죠. 밑에 보시는 이 세 개도 그 우리나라 큰 뭐 회원수가 얼마 이상 되는 이런 한 기업들이 다 받아야 되는 인증들입니다. 그 받아야 되는 인증들을 다 받았는데도 그거에 대해서 대처를 하지 못했다. 그러면 아무리 나쁜 해킹을 당해도 법적 처분 대상이 됩니다. 특히나 이 밑에 받았는데 발생이 됐다면 더 큰 문제로 발생이 되죠. 근데 여기서 좀 문제가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침해 사고에 대한 법적 처분은 받아요. 그 집주인이. 하지만 그로 인해서 피해받은 사용자에 대해 피해 보상의 근거는 전혀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우리가 이제 최근에 발생한 인터파크 사건을 제가 한번 예를 들어서 설명해보면 인터파크는 법적 처분을 받겠지만 거기서 개인정보가 유출이 된 사용자한테는 그걸 보상해 줄
보상해줄 법적 근거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법적 근거를, 그래서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사용자가 직접 피해를 증명을 하고 소송을 걸고 받아내야 될 사실, 받아내야 될 현실입니다. 특히나 우리가 2008년도 1월 때 옥션에서 한 번 또 터졌었죠. 그때 그 사용 피해자가 받을 때까지 기간이 약 대략 2년이었습니다. 일반 개인이 하기에는 어려운 싸움이죠. 결국에는 저렇게 뭐 인터파크 뭐 정보 유출 집단 소송 카페 뭐 이런 것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식으로 다 진행을 해야 되는데 너무 일반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하기에 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피해 보상을 할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스스로를 네, 아무래도 피해를 최소화할 필요가 존재하게 되는 것이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피해를 최소화를 할까요? 여러분들 현실 세계와 가상 세계를 좀 나눠서 설명을 한번 드려볼게요. 현실에서는 뭐 집 키가 복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전자키로 바꾸고 뭐가 될 수 있으니까 뭐 방 뭐 문을 침투해서 뭐 들어올 수 있으니까 뭐 방범창을 달고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겠지만 우리가 뭔가 하나의 기기를 사용할 때 만약에 뭐 우리가 공유기를 사용한다 해도 공유기에 대한 보안 대책, 보안 설정이 다 있어요. 하지만 여러분들 그거 설정해 보신 분도 있을까요? 그렇게 보안 전문가들이 이렇게 설정해서 사용하세요라고 공고를 내줬어요. 하고 뭐 어디서든 다 볼 수 있게 다 공개를 해놨어요. 여러분들 그거대로 한 번이라도 보셨겠죠? 뭐 TV라든지 아니면 뭐 언론, 뭐 뉴스 기사 등등에서 많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그거대로 설정해서 사용해 보신 분들 계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이렇게 사용하세요라고 했을 때 그대로 사용해 보신 분 계신가요? 혹시 계세요? 네. 솔직히 저조차도 그렇게 잘 사용하기 힘들어요. 그러면 너무 한정적인 내에서 내가 그 기기를 다뤄야 되기 때문에 힘들더라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만 그거대로 어느 정도 우리가 따라줘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앞서서 설명드렸다시피 많은 분들이 디바이스를 다 잘 다룰 수가 없어요. 잘 다룰 수 있는 사람들한테는 좀 더 전문적으로 설명을 하게 되면 당연히 더 좋게 사용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그 해커나 보안 전문가 입장에서는 그 잘한 사람을 대상으로 설명하기보다는 70대 노인 아니면 초등학교 1, 2학년들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보안 방식에 대해서 네, 보안 준수 사항을 만들고 그거에 대해서 꼭 알려드립니다. 솔직히 백신을 설치한다고 해도 우리 입장에서 백신을 설치한다 해서 백신이 절대 안전하다고 생각 안 해요. 오히려 저는 백신을 설치 안 하고도 PC를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제가 말하는 업계에서는 제가 있는 업계에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최고의 보안은 과연 뭘까요? 최고의 보안은 우리가 인터넷을 끊는 것이다. 인터넷을 연결만 안 하면 우리는 어떠한 피해가 발생할 수가 없어요. 인터넷이 연결되어 있다는 것만으로도 이미 취약함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우리의 개인정보가 인터넷을 통해서 가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특정 대상, 공격 대상이 되는 거고 거기에 의해서 피해를 받는 것이죠. 우리의 주변에 스마트 디바이스들이 똑똑해질수록 우리가 점점 공유하는 데이터들이 많을수록 그거를 사용하는 사용자는 점점 더 똑똑해져야 됩니다. 사용하는 만큼 똑똑한 장비를 사용한 만큼 우리가 더 똑똑하게 사용을 해야지 앞서서 말씀드렸던 그러한 피해를 여러분들이 최소화를 시킬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네, 그와 동시에 날이 가면 갈수록 네, 나쁜 해킹이 일어나는데 그게 그러한 피해 거기에 대해서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네, 법적 규제가 저는 솔직히 좀 뭐 명확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항상 그거에 때문에 많이 네, 피해도 받고 저희가 알 수 없는 네, 일에 많은 이제 뭐 안 좋은 일에도 휘말리기 때문에 좀 법적 규제가 좀 더 명확해지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